안녕하세요. 성경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. 어저께 낚시점에 둘렀다가 낚시점에서 제가 뱅이에도 많이 나오는가 물어봤습니다. 좀 그러니까 그 낚시점의 수족관에 뱅이돔이 한 40 이상 정도 되는 거를 잡아남기더라고요. 한 그래 양은 많지는 않는데 그런데 사진보이 완전히 배에서 저 찌낚시한답니다. 배에서 찌낚시하고 그러고 찌는 어떻게 합니까? 물어본 게네. 제로 찌 갖고 주로 뱅이돔을 많이 잡아낸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가시든 안 가시든 좋은 정보기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하게 된 겁니다. 그 집에 사진이 여러 장이 있던데 사진도 찍어와서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 하다가 이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되겠다는 일부를 요구를 잡고 다음에 2부에서는 수족관에 고기 있는 거를 제가 촬영을 좀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한번 입으로 그거는 올려보겠습니다. 지금 만약에 대변 쪽에 가신다면은 기장 대변 쪽에 가신다면은 요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. 자,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? 요게를 요 낚시점에 가게 되면은 안내 참 잘해 드릴 겁니다. 자, 뒷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명암 뒷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찾아가시겠죠? 그래서 이 이야기로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는 겁니다. 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 뱅이돔 낚시에 대해서 한번 선상으로 한번 가보시게 했다면은 가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배삭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. 뭐 배삭을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리고 배 다섯 번 타게 된다면은 한 번은 물을 안다 한 번은 다섯 번 타고 한 번은 무료입니다. 쿠폰을 나온다 이라 하더라고요. 그 쿠폰을 뭐 다섯 장 모두고 한 분 정도는 또 서비스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다른 낚시점에는 10번 나가면은 한 번을 서비스로 해준다 이란다는데 그 집에는 다섯 번 배에 선상이 오르고 나면은 선상 낚시를 하고 나면은 한 번 정도는 무료로 참 사장님 참 고맙죠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다섯 번 타고 무료다 그러한 게 내가 이게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솔직하게
이 점에서는 마음에 들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고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한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거기에 가신다면 선상에서도 제로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따라는 좋은 정보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2부에서는 그 집에 한번더 가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거기 또 있는 모습 좀 그거를 좀 찍어서 2부로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